이번 겨울에는 구두의 꽃을 하는 그 아자방의 비밀을 캔다 그런 주제하에 아자 고래 아자방의 내용을 담은 그 경전이 와열 비결인데 그 와열 비결 그 운용편에 보면은 불가이 섭냉기 아자 고래라는 것은 그 습기와 냉기를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일반 구들로키에 있어서는 아궁의 불이 수평으로 고래 속에 들어가 가지고 굴뚝으로 놓기 때문에 그 고래 속에는 습기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 불이 들어가면은 습기가 이래 대치되다가 계속 불이 들어가게 되면은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고 냉기 습기는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습기는 개자리를 가라앉게 되고 다시 개자리의 습기는 자침관으로 해서 더 아래로 배출됨으로써 뜨거운 화열이 고래 속에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하면은 방이 따숩게 되는 그런 것이 구들로케의 원리인데 아자 고래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 고래를 만들면서 이 아자 고래를 만들고 그 속에 나무를 넣고 그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가연실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고래 속에 하목이 타게 만들면은 그 아자 고래 속에 화열이 위로 뜨게 되는 것입니다. 뜨게 되면은 위에는 마키가 있기 때문에 그 화열이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열이 뜰 때는 그 압력에 의해서 냉습이 자침관으로 해가지고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자 고래 속에 화목이 타면서 연기와 화열이 발생하고 또 압력이 가중되면은 그 공간의 그 압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연기가 내려오면서 그 고래 속에 냉기와 습기가 이 좌침관을 통해서 이 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일반 고래에 있어서는 배출되면 그만인데 아자방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연기가 내려온 만큼 그 아자 고래 속의 하목이 꺼지게 되고 약하게 되면은 또 압력이 해소되고 압력이 적게 되면은 다시 이 자침관을 통해서 맑은 공기가 다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래는 아궁의 하열이 계속적으로 수평 이동을 해가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감으로써 그 구들장에 축일되는 전도된 열기를 이용하자는 것이 일반 구들이지만은 그래서 냉습은 자침관이나 개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배출하는 것이 배출만 해버리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아자고래는 열이 타면서 아자고래의 압력이 발생하면은 그 고래 속에 밑에 있는 냉기와 습기는 자침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고 또 불이 약하게 돼가지고 다시 압력이 해소되면은 연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면은 이 자침관을 통해서 다시 맑은 공기와 습기와 냉기가 다시 유입돼가지고 그 남은 숯불에 불씨를 붙이게 되고 다시 불이 타게 되는 것이 아자 고래가 일반 구들과 같은 다른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구들연구소에서 아자방을 여러 번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해 봤는데 그때 여기는 일반 아궁이가 아니라 아자 아궁이 속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연실인 것입니다. 더알가짜 16에 입구 더알가짜 고래 속에 불을 더 보태가지고 붙이게 되는 그런 가연실이고 그 밑에에 배영구와 자침관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속으로 불이 많이 붙게 되면은 연기가 많이 나오고 또 불이 적게 붙으면은
연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냉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자 고래라는 것은 냉습을 버리는 것만 버리서도 안 되지만은 또 버려지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방의 그 냉습 배출 그 구조를 만들 때는 제가 여기서 이제 자침관으로 만들고 또 공기 유입구와 연결해 만들고 또 가연실과 연결되게 만들고 다시 아자 고래속 중앙에 가면은 배연구와 연기가 나간 배연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서 이 아주 복잡한 그런 그 회로가 냉습 배출되고 연기에 배출되는 그 회로가 복잡하게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고래 중앙에는 그 만자의 고래뚝 중앙으로 이 배연구가 있고 그 배연구에는 낮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찰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연구는 연도와 일직선상에 있어 가지고 굴뚝에서 물을 부으면은 이 연도를 해서 배연로 해 가지고 아궁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자 고래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자 고래는 일반 구들에서는 냉습을 제거만 하고 하는 그런 구조지만은 아자 고래에 있어서는 제거되지도 않지만은 불이 타는 올라가면은 압력이 차 가지고 냉기와 습기가 배출되고 또 불이 좀 꺼짐으로써 압력이 해소되면은 그 자침관을 통해서 냉습이 다시 유입되는 것이 아자 고려의 그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